제가 이번에 영화 강의 준비하면서 공주와 개구리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번 봤는데요. 여기에 진짜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스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뉴올리언스는 미시시피 강으로 들어가는 하류 끝 항구 도시거든요. 최초로 증기선이 다녔었다라는 팻말이 남아 있습니다. 요 전차도 뉴올리언스의 시내를 관통하는 재미있는 운송수단 중 하나입니다. 남부의 집들이 대부분 이렇게 오두막식으로 지어져 있는데 중심지인 프렌치 쿼터에 가면은 이렇게 유럽식 발코니가 있는 알록달록하고 예쁜 건물들이 많습니다. 뉴올리언스는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동네 이름도 프렌치 쿼터, 뉴올리언스라는 도시 이름도 원래 프랑스에 오를레앙의 이름을 따와서 뉴 오를레앙. 거리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들 항상 만나볼 수 있고요. 크고 작은 축제 때마다 퍼레이드를 펼치기 때문에 언제 어디부터 어디까지 세컨라인이 벌어진다라고 알려주는 홈페이지도 따로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이런 퍼레이드를 밤 11시 뭐 이런 때에도 합니다. 아무도 뭐라 안 해요. 뉴올리언스는 남부에 있기 때문에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인해 흑인 인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었고요. 미시시피 강의 하류, 습한 기온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넓은 늪지대가 형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럼펫 부는 악어도 있고요. 세계 3대 축제 중 하나 마디그라라는 축제가 열립니다. 퍼레이드를 하면서 사람들이 목걸이를 막 던져 10개, 20개씩 막 하고 다닙니다. 아프리카 종교인 부두교의 잔재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메인 빌런 역시 부두교 마술사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에서는 이 음식이 계속해서 수프라고 번역되지만 원래는 건보라고 부르는 크레올 음식이라고 해서 유럽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 이곳에서 나는 식재료를 이용한 혼합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있는 음식입니다. 갓 구운 도너츠에 슈가 파우더를 뿌려서 카페오레랑 같이 먹는 베니에라고 하는 아메리칸 셰프라고 하는 영화에서 기가 막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뉴올리언스 여행 추천드립니다.